1.4 The Structure of Lambda Terms입니다. 람다와 캘큘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용어들의 구조, 그죠?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람다 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람다 캘큘에서 사용되는 세 가지 주요한 용어입니다. 첫 번째가 expression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variable, 세 번째가 abstraction. 세 가지예요.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봐야 되는데, expression은 그냥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expression이에요. 그러니까 expression, variable, abstraction 세 가지가 다 expression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좀 더 나누어서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abstraction이라고 하는 것은 function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용어죠, 그죠? 이게 function이 되고, variable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변수라고 표현을 하던 거죠, 그죠? 변수.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을 담는 통, 상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variable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도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variable은 이것을 좀 정리하자면 expression은 그 속에 이미 variable가 그리고 또 뭐였네? abstraction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함하고 있고, abstraction 자체는 이거는 function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variable은 또다시 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argument와 혹은 다른 말로는 parameter라고 하죠. parameter를 포함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또 다른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straction부터 먼저 function부터 보면 밑에 하나 나와있죠. lambda x.x 되어 있잖아요. 요게 이제 function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abstraction을 표현하는 lambda 함수의 방식입니다. 이거는 function이라는 의미고 lambda, 그렇죠? lambda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function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x가 첫 번째 x, 이것이 argument 혹은 parameter 혹은 input이라고 일하는 거고, 점을 딱 찍고 뒤에 있는 이 x 있잖아요. 이것을 body라고 표현합니다. 네, 람다 함수에서는 여기 용어를 좀 다르게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 하니까 이 argument 부분을 head라고 얘기합니다. head, 그죠? 람다의 head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이 람다죠, 그죠? 람다이고,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body, 그죠? function의 body라고 얘기합니다. 머리와 몸,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function 혹은 abstraction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의 역할도 아주 중요합니다. 점이 이제 하는 역할이 바로 body와 head 부분을 구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alpha equivalence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리고 beta reduction, alpha equivalence 이 두 가지 개념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alpha equivalence와 그리고 and beta reduction 요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alpha equivalence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니까, 보면은 x를 받아서 x를 리턴한다 라는 말은 d를 받아서 d를 리턴한다, z를 받아서 z를 리턴한다는 말과 다 같단 말입니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알파 이퀴브런스입니다. 그죠? 실제 우리가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코드가 어디 있나요? 이것은 제가 VS 코드를 열어놨었군요. VS 코드 말고 스택브릿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스택브릿지가 아닌데요. 스택브릿지가 뒤에 있었군요. 여기 있습니다. 스택브릿지에서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지워놓고 수출해놓고 자바스크립트로 표현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해서 function x를, 그죠? x를 받아서 x argument를 받아서 x를 리턴한다. 요게 하나의 펑션이 되잖아요. 요것이 펑션입니다. 이 펑션에다가 우리가 아규먼트를 1을 줘볼까요? 1을 줬었는데 요것 전체를 console.log 해보겠습니다. console.log 해서 전체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1이 딱 나오죠, 그죠? 요것을
좀 다르게 볼게요. 요 x를 y로 바꿔보고 밑에 있는 x를 z로 바꿔보죠. 그죠? x를 받아서 x를 리턴한다. y를 받아서 y를 리턴한다. z를 리턴한다 말입니다. 다시 해보면 셋 다 1, 1, 1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x를 받아서 x를 리턴한다는 말과 y를 받아서 y를 리턴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파라미터가 되고 파라미터가 바로 헤드입니다. 그죠? 헤드가 되고 뒤에는 x, 앞에 있는 x가 그죠? x the first x죠. the first x is head. 자바스크립트에서는 argu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argument가 되고 그리고 the second x is body. 그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return 되는 값이라고 얘기하고 result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머니가 바로 람다 캡슐러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도 지적할게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The mother of all programming language. Programming language. 뭐가 있나요?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타입스크립트도 있고, 자바도 있고, C도 있고, 그 이전에 예전에는 코블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지금 많습니다만 포트란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포트란도 있었고 포트란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썼던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썼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스펠링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프라고 하는 언어도 있고 스몰토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고어라고 하는 언어도 있죠.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파이썬,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에 많이 쓰이는 파이썬과 또 R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요즘 막 뜨고 있는 엘름이라고 하는 언어도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바스크립트를 펑셔널 형태로 구현한 그러한 언어라고 볼 수도 있죠. 또 퓨어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구글에서 만든 달트라고 하는 언어도 있습니다. 달트는 자바스크립트와 자바를 합쳐놓은 그러한 형태에 가까운 언어예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들의 어머니, 그죠? 그게 뭐냐는 거죠. is 바로 람다 캘큘러스입니다. 람다 캘큘러스. 캘큘러스이고 이 람다 캘큘러스에서 가장 가까운 여기에 가장 가까운 랭귀지가 바로 하스칼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하스칼이라고 하는 언어 속에는 다른 모든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 스며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그 형태가 달라요.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곧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였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알파 이큐브런스라고 얘기합니다.